21번째 발표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면은 6.17 대책의 경우에 딱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갭투자 막겠다. 갭투자 이렇게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두 배 늘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일까요? 9억 원입니다. 네. 전세는 얼마일까요? 5억 원입니다. 이거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대출받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갭투자라는 걸 전세보증금을 끼고 아파트 매입한 것을 정부는 갭투자다. 근데 요번에는 실수요만. 투자는 좋은데 실제로 6개월 이내 들어가는 실거주자만 실수요자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사더라도 그 차익을 마련할 동안 입주가 좀 불가능했습니다. 목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입주하는 게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지금은 입주까지도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까지도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또 하나 특징이 이제 규제 지역을 굉장히 늘렸다라는 건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또 대전까지도 갔더라고요. 왜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일단 가장 휘발성이 큰 게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에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간 기준 6월 둘째 주에 일주일 전에 비해서 0.02%가 올랐어요. 네. 6월 첫째 주에 보합에서 2주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0.02%. 이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가 별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이 부동산 매매와 전세는 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 인천, 수도권, 지금은 대전, 청주까지도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전의 경우에는 1년 전과 상승률을 비교해봤더니 11%가 넘게 11% 뛰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아니 실미도라는 무인도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인천의 중구입니다. 인천의 중구가 이번에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여기는 주택이 없어요.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색칠 공부하다가 옆으로 좀 삐져나왔다. 네. 라는 비아냥거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대상 기준으로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은 9억 원이었어요. 가이드라인이. 9억 원이었는데 16 대책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이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이 규제 지역이라고, 규제는 3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 네. 그 위에가 투기 과열지고, 그 위에가 투기 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은 전부 다, 두 번째 규제 다 적용이 됩니다. 투기, 전역이 다 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래서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무려 25곳이 추가가 돼서, 예순 9곳으로,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17곳이 추가가 돼서, 48곳으로 지금 확대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3억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부한테. 네, 네. 정부가 하는 얘기가, 아, 전국의 주택 평균 가격은 3억 원이다. 그런데 아. 소비자들이 전국에 뭘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거의 40%가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좀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전국 평균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네. 네, 뭐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내면서 나온 목소리가요. 서민 그리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요. 사실 너무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강남 지역의 갭 투자 비용,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비중이 5월 말 기준 72%예요. 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나는 2억 8천만 원 현금 갖고 있습니다. 현금 주고 사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2억 8천만 원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받아 삽니다. 무주택자인데 이거는 투기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금 부자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앞서서 김현미 장관이
시중에 저금리와 맞물려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교란 요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대책에 1100조에 달하는 유동성 유인책은 없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 빠진 게 세 가지예요. 이 1100조에 달하는 유동성 대책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 집값은 2주 만에 지금 상승세지만 전세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 10개월째 신압으로 오르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전세값이 평균 2,400만 원 올랐어요. 1년이니까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에 재계약하시는 분은 5천만 원 가까이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불안한데 전세값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집값이 너무 뛰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플랜 없이 그냥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급조해서 내용을 내놓다 보니까 지금 풍선 효과가 반나절만에 나타나요. 규제를 피한 파주, 김포 이들 지역은 반나절만에 효과가 5천만, 7천만 뛴다는 겁니다. 파주 지역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미분양이 무덤해요.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많아서 그동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곳인데 갑자기 이 대책이 발표되니까 이제 매도를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하 실수요자들도 좀 피해가 있고 일부 지역은 좀 과도하게 규제를 했고 일부 지역은 또 규제를 피해갖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보완책을 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지속성 있게 좀 꼼꼼하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조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보면은 그 3040세대 무주택자들에 대한 이 굉장한 어떻게 이 집을 사냐 이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뭐 상담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의 3040세대들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일 것 같으세요? 집 없으시죠? 아, 네. 네. 3040시대 3040들이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그동안은 사실은 전 늘 방송 나와서 이게 투자의 개념이 아닌 정말 BPR 나만의 공간이라면 예. 정부 정책에 상관없이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디딤돌 대출이 있어요. 디딤돌이라는 건 뭐냐? 아, 정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서 나는 정말 빚지지 않고는 집 못 삽니다. 정말 장기 30년 고정금리를 대출해주는 상품까지도 이것도 이제 석 달 이내 입주해라. 돈 모아서 석 달 이내 입주해라. 그리고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하라.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디딤돌은 규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똑같이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대출도 어려워지고 이제 경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 입성하기도 어려워졌고요. 이런 것들이 불만으로 나타나니까 아마 이번에 추가로 정부가 이제 보완한 대책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절실한 이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네, 뭐 사실 3040 세대는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청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받을 수 있는 가점은 한정돼 있는데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또 가점제 100% 적용하는 곳들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지금도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인근에 있는 집값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자녀 수에서 그리고 주택 부금, 무주택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시장만큼은 핫한데 젊은 사람들은 또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쪽에 대한 이제 이 보완책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면은 뭐 잠실 마이스 개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일대 부동산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맞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거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린벨트라고 해서 묶여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를 해왔는데 여기 잠실구역은 지금 이슈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어요. 마이스라고 해서 이제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그리고 이그지빅션이라고 해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서 회의하고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이제 해보자는 복합개발이 이제 하고 있고요.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이 GBC라고 해서 현대차가 10조 원짜리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다 영동대로 개발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후끈 달아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당장 23일부터는 18제곱미터 그러니까 주택 면적 기준 5평, 6평이 넘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실거주자 외에는 여기는 이제 매매가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아파트를 거래했다라고 하면 거기 세입자 내쫓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재산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도 침해고 또 주거 이동 제한 아니냐 이런 반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재건축 규제와 맞물려요. 반드시 2년 실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이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효과가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삼성역 일대뿐만 아니라 대치동, 삼성동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도 인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거래 실제로 급매물이 지금 억 단위로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 기존의 세입자가 있는데 내가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이상 거주 안 하게 되면 저는 현금 처분되지 나중에 새로 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 대책 때문에 재건축 시장 완전 좀 무너져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 이제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을 물리겠다라는 건데 이 규제를 피해 나간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규제를 막게 되는 새로 이제 재건축이 지금 시작 단계인 곳에는 굉장히 한 8만여 가구가 해당되는데 이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실제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재건축 규제 지금 21번째 규제예요. 지금 3년 만에 21번째 규제다 보니까 지금 석 달에 두 번씩 규제를 내놨어요. 그 규제가 계속 누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실은 그동안 이 재건축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는 4년에서 8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줘야 돼요. 자기가 거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이제 굉장히 권고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더 주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2년 거주, 직접 거주하라는 데 대해서는 피해가 재건축 본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도 교육 목적으로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이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부동산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유동성 이렇게 많은데 뭐 주식화라는 거냐, 무슨 사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유동성 대책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지금 1000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하물며 가상화폐 시장까지 기웃거리고 있거든요. 어디라도 누군가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이걸 이제 이게 국토부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유동성을 투자나 아니면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마 재형주축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네. 아마 과거에 선배님들의 경우에는 직장인들의 경우 한 7, 8% 이상의 이율을 보장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많이 마련해서 이 자금들이 저금리에 계속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20번, 그 다음번 이 대책까지도 굉장히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점점점 이 효과에 대한 이제 대책 효과는 좀 반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21번째 부동산 대책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후폭풍 짚어봤습니다.